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높이 들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도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고, 또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적을 정말로 간절하게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적이,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아쉬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시대의 그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또 그렇게 많은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유 집회라든지 이런 집회에 사람들이 딱 나오면 이분들이 아주 멋있게 얘기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그래서 손을 딱 얹으면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면 낫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목사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헌신했었기 때문에 저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은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기도해서 사람도 못 고치고 병도 못 고치는데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참 좋은 게 무엇이냐면, 먼저 공부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멘토링을 해주시고 이런 기회를 참 많이 얻습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선교사님들께서도 방문하셔서 본인의 선교지에서의 간증 같은 걸 통해서 또 도전도 주시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 멀리서 어떤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제 경험과 비슷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본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극적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일하신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믿지만 본인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저 멀리 있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현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그 선교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생긴 겁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그것도 얌전하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막 펄쩍펄쩍 뛰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막 위협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던 것처럼 예수님 선교사님께서도 저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이 분명히 지금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가셔서 저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런 역사를 한 번도 일으켜본 적이 없었고 또 귀신 들린 것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것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웠대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믿지만 경험이 없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으니까 과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막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점점 더 날뛰는 겁니다. 막 점프를 하면 막 2m씩 점프를 한대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욕도 하기도 하고 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왜 보고만 있습니까? 가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겁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피했다가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안 계시네 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가가지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른 그런 능력 행하시는 목사님들처럼 멋있게 손을 딱 얹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귀신의 심기를 거스려서 이 귀신이 더 공격적이 될까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질끈 감고 자신감을 가지기는 했지만 조금 자신이 없게 말은 부드럽게 귀신에게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귀신아 좀 나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형제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이 선교사님께서 저희 신학생들을 다 모아두고 이 간증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런 기적을 일으켜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자신 없게 귀신에게 부탁하듯이 귀신아 좀 나가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나처럼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고 나처럼 참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런 일도 일으키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위로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은 마치 자연 법칙을 거스러야 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 기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의 기적이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적은 자연 법칙을 거스렸다거나
믿지 못할 만한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 아니라 누가 일했는가에 따라서 기적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도 그냥 이상현상일 뿐이지 그것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 사이에 제가 넣고 싶었던 말은 내 삶에 일하시도록, 나의 인생에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하시도록,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에 일하시도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일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위한 첫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엘리사는 이 과부 여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부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라고 했으니까 오늘날의 상황으로 바꾸어 본다면 신학생 아니면 전도사님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부 여인은 사실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신앙 좋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 신앙 좋은 남편도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 때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도움도 받고 참 풍족한 삶을 살았을 텐데 막상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여인 혼자서 두 아이를 챙기면서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빚을 내게 되었고 그렇지만 상황은 더욱더 안 좋게만 치달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빚쟁이들은 이 여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너에게 있는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겠다라는 이 협박까지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절망의 상황에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내 앞에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이 과부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이 하소연을 들은 이 엘리사는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먼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엘리사가 처음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는 이 가슴 아픈 탄식으로 먼저 공감해 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줄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랴 하면서 먼저 가슴 아파합니다. 이제는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그대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없냐면 자신의 두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 이렇게 도와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갔는데 무엇이 있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참 이상한 말이죠. 제가 이 과부였다면 저는 조금 마음이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렇게 따지듯이 다시 없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참 이상한데 왜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내게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고 성경 전체로 좀 확대해서 이야기를 들여다본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세를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이 기적일 수 있지만 정작 모세 자신에게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이미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의 왕을 피해서 달아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살인자였고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까지 모세의 경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했을리 만무하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셨을리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다음 이야기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너를 믿게 해줄게.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면 나한테 일러.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설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모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4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니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켜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이죠. 그 질문이 바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비슷하죠. 아까 그 과부 여인과. 이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저에게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였을까요? 이때 당시에 모세는 양을 치고 있던 목자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가 들고 있는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목자의 지팡이가 별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땅에 떨어져 있는 나무 지팡이 같은 거를 긴 것을 주워서 사용하면 그만인 그런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손으로 만지기 좀 꺼름칙한 더러운 것들 손을 대신해서 지팡이로 건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아주 지저분했겠죠. 그런데다가 양들이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끌어서 데려오기도 하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또 양들이 시내를 건너거나 구정물에 들어갈 때 자신이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지팡이를
꽂아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가 되나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물에 빠진 양들을 건져낼 때도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에는 더러운 것도 묻어 있고 양들 털에 붙어 있는 뭐 온갖 것들이 다 묻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구정물에도 담겼다가 꺼내지기를 수없이 했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면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더럽고 지저분한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 지팡이가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더러운 지팡이를 모세가 하나님 이 지팡이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이집트의 왕 앞에서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고 이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셨던 물이 나왔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더럽고 지저분한 지팡이였지만 모세가 하나님 지금 이 지팡이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약한 것이어서 내놓기가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없다고 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집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로운 간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단을 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찬양밖에 없어서요. 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자그마한 것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 물음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있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이 선지자의 물음에 이 과부는 기름 한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하는 것이죠. 정말 이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도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내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도 참 이상한 물음이었는데 그 다음에 묻는 물음은 더 이상합니다.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서 왔는데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래서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저 같으면 이 상황에서 때려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왔더니 이상한 얘기만 벌써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두고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분의 남편처럼 참 좋은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대로 따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왜 이렇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이 과부의 삶이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인의 삶이 절대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신앙이 좋았었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은 한두 번 도움을 받는다고 나아질 수 있는 삶이 아니었죠. 필연적으로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 삶을 책임져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주었지만 계속해서 이 도움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나중에는 점점 멀리하고 조금 관계가 껄끄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여인의 마음은 더 큰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배반감을 느끼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저 높은 고리를 뛰는 사채업자들한테 가서 빌리고 말지 이웃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갚지 못하면 아이를 노예로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협박까지 하는 무서운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빌리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차라리 더 편한 그런 마음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나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좀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젊었을 때 신앙이 참 좋았는데, 살아있을 때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 신앙 좋은 것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 소용없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마법사가 마법을 부리듯이 사람이 없이 그냥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참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아무 해도 받지 않으시고 그대로 살아 내려오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로마 군대들을 다 제압하시고 사람들에게 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라고 보여주셨으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지중해를 갈라서 로마까지 걸어가셔서 로마 황제 앞에 딱 나타나셨다면 로마 황제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사울,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핍박했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도 핍박하기 위해서 아주 기세등등해서 이 다메섹으로 향하여 갑니다.
잘 아시듯이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 사울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너 나를 왜 박해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복음 전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훨씬 더 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9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시내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데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증인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법사처럼 제로 베이스에서 일을 시작하셔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하실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또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좀 꼴보기신 사람이 있다면 한 분씩 떠올려 보세요. 좀 왼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씩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죠. 그러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 조금 불편하고 안 보고 그냥 교제를 안 했으면 좋겠는 그것이 훨씬 더 편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을 닮은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겠다. 정말 어렵죠.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품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평온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계셔주셔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작은 헌신, 작은 것이 나에게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있지만 그런 관계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때 용서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하여 또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 사건인데요.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기적은 정말 작은 아이의 조그만한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다가 축사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부족하고 힘든 상황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마음을 품고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을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해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내 삶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좀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품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부르고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크신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때로는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며 때로는 나에게 가진 것이 너무 볼품없는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 불평했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게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러 보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관계, 아버지 내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우월진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 기꺼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세어보면 셀 수 없는 복을 주셨음에도 내가 가진 것이 적다, 볼품이 없다 이야기했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의 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